제105주년 3.1절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번 행사는 LA와 중가주 독립사적지인 리들리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중가주 리들리는 1903년 하와이로 이주해온 한인들이 미 대륙으로의 첫 발을 디딘 곳으로 당시 독립자금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마련된 뜻깊은 곳입니다. LA 총영사를 비롯한 한인단체장들은 한인회관에 모여 TV 생중계와 함께 리들리에 모인 한인들과 3.1절을 맞아 하나가 됐습니다. 3.1운동을 비롯한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미주지역 동포들의 헌신과 개연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유명 애국지사로부터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동포들의 활약과 헌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립과 활동에 결정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독립선언서는 리들리와 LA를 오가며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애국단체장들이 나눠 낭독했습니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자리를 함께한 LA 총영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행사는 중가주와 LA 두 곳에서 만세 삼창을 외치며 마쳤습니다. 한편 오늘 3.1절을 맞아 오렌지 카운티의 한인들도 만세 삼창을 부르며 행진했습니다. YTV 뉴스 박수문입니다.